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요.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생활 상담입니다. 오늘은 라앤킴 로펌의 라정미 변호사님과 김두정 변호사님 모시고요. 형사, 민사, 가정법에 관한 질문과 궁금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앤킴 로펌의 사무실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1일자로요. 맨하탄에 새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맨하탄 266 웨스트 37가 8에비뉴에 위치하고 있고요. 스윗 넘버 1600번 1600번입니다. 베이사이드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215-10 노던 블루바드 스윗 넘버 201 베이사이드. 전화번호는 718-321-9797. 718-321-9797번입니다. 우리 라정미 변호사님과 김두정 변호사님은 나소 카운티에서 전직 검사 출신으로 다방면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이민사회를 돕고 계십니다. 우선 라정미 변호사님, 김두정 변호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두분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들이라 그런지 그 포스가 대단하십니다. 같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네, 14년 동안 같이 일해서 에너지가,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습도 두 분이 비슷하시고 어쩜 그렇게 날씬하십니까? 운동 많이 하세요?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네. 참, 오늘 다루어 볼 부분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형사, 민사, 그리고, 가정법에 관한 그런 것들인데, 특별히 가정폭력에 관한 것들도, 많이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네. 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치안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잘 지키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굉장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법 하면요. 형사, 민사, 광범위한 것 같지만 어떤 것을 경계로 해서 이럴 땐 형사, 이럴 땐 민사,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제일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형사 어떤 형사에 위반이 되는 행위가 있게 되면 네. 그 행위 때문에 형사 처벌은 형사법원에 사지만 네. 혹시 피해자 입장으로서 손해배상 같은 거가 생기는 경우에는 네. 형사법원이 아니라 민사 소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양쪽 법원에서 추진을 할수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형사가 될지 민사가 될지 질문이 아니라 네. 형사가 되는 모든 케이스는 민사로 소송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 그렇군요. 대신 민사소송에 적합한 것들이 형사에선 안 받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애매한 것들이 이제 사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네. 예. 누가 어떤 식으로 폭행을 한 거는 형사란 게 명백한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네. 형사적인 행동이니까. 그 대신 이제, 사기 같은 경우에는 민사인지 형사인지 애매한 그런 것들은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형사가 될 네. 수도 있고 형사가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형사 사건은 보통 이제 형사랑 민사 사건의 이제 큰 차이가 하나가 네. 뭐냐면은 형사 사건은 어떻게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피해자가. 네. 근데 그 컴플레인을 법원에 자기가 이렇게 소송을 시작해서 컴플레인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연방부 뭐 FBI한테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로컬 경찰서에 가서 이제 형사 사건을 갖다 접수시키고 그 경찰서를 통해서 이제 컴플레인트를 하죠. 그러면은 그 뉴욕시리 뭐 경찰이나 아니면 FBI나 그런 사람들이 이 사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해서 그 FBI나 그런 연방부나 그런 기관들이 형사 사건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체포하죠. 근데 민사 사건은 이제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너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 제가 법원에 가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민사 소송 사건을 시작을 할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렇다면 형사법에 의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중에서 자, 이제 형사법에 의하여 내가
체포돼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의 체포 사실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빨리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체포되고 연행되고 난 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어떻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면은 네. 길 가다가도 체포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네. 체포될 수 있고 아니면 어쩔 때는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노크하고서는 너 잠깐 네. 나와라 이렇게 해서 체포하고 네. 아니면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을 갖다가 부시고 네. 들어와서 체포하고 집에서 체포당하면은 당연히 그 이제 가족들이 알죠.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밖에서 이제 체포가 된 네. 경우에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경찰한테 Can I make a phone call? 내가 전화 네. 하나를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자기 뭐 가족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네. 변호사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내가 지금 체포돼서 어느 경찰서로 가고 있고 아니면은 네. 누가 이런 일로 내가 체포가 됐다 이런 정보를 좀 주셔야지 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체포가 그렇죠. 되면은 이게 맨하튼 어디에 갔는지 아니면은 네. 퀸즈 어디에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네. 그 변호사들 저희가 이제 전화가 오면 저희도 먼저 그 찾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그래서 그 장소를 알아야지 이제 그 사람의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간다. 네. 그리고 그 법원을 알아야지 빨리 이제 재판 장소 나가서 변호를 해드리고 보석금 네. 책정하게 하고 네. 이제 모시고 나오죠. 아 그렇죠. 예. 어쨌든 가족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나도 전화를 할 수 있다. 예, yeah, can I need 네. to make a phone call. Okay. I need to make a phone call. Can I call? I need to call my lawyer. 나는 네. 변호사를 전화를 해야 된다. 네. 전화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저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하고 전화해서 네. 뭐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와이프 나 잡혔는데 변호사 불러 이렇게 네.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그런 전화를 예, 받았습니다. 연락을 그리고 해서 이제 변호사님한테 금방 연락하고 금방 되지 않아요. 검거되는 네. 과정을 경찰서에 일단 데리고 가게 되면 거기서 지문도 찍어야지 되고 베이직 인포메이션도 받고 전화를 해달라고 디맨드를 하신 어느 시점에선 전화 꼭 쓰실 수 있어요. 네. 전화 안 못 쓰게 한 경우에는 진짜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게 경찰서에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경찰서에서 소환장 비슷하게 받고 나오시는 경우에는 경범, 초범, 제일 이게 전과도 없으시고 검거되시지 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경범은 이렇게 가정폭행 빼고 네. 소환장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 아주 작은 예외 빼고는 다 전부 다가 경찰서에서 감옥소로 옮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감옥소에 가셔도 전화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네. 있고요. 네. 경찰서에서도 쓰게 할 테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는데 누가 전화를 받지 않잖아요. 못 받는 네. 상황도 네. 되니까요. 그렇죠. 메시지를 남겨놓으셔야지 돼요. 제일 네. 중요한 거는 계속 전화를 쓰게끔 해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족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받지 않으시면 메시지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난 지금 검거됐고 내가 109 뭐 어느 경찰에 있다.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찾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디에 있으니까 변호사님 알아봐라 뭐 대응해달라 뭐 이렇게 어디 뭐가 됐던 본인이 어디 있다는 건 메시지 남겨놓으셔야지 돼요. 네.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으니까 통화가 그렇군요. 그렇죠. 이런 메시지 남겨놓으시면은 가족분들이 네. 남편 뭐 동생 뭐 검거됐는데 지금 경찰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어디에 계시는 걸 알아보게 되면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어디 있는 줄 알면 대충 일하는 게 더 쉬워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 감옥소로 옮겨지면 네. 형사 케이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어레인먼트예요. 보석금 책정되는 네. 단계를 거치시게 되는데 검거되시고 판사님 앞에 서야지 돼요. 그 보석금 책정되는 단계가 거치려면 네. 왜? 네. 그 단계가 당신이 검거된 형사조항이 이 조항들이고 이런 증언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보석금이 얼마입니다 하는 그 단계를 거치시는 데까지 시간이 네. 평균적으로 24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검거되시고 그 시간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여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통역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 더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인터뷰 과정도 통과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시면 통역하는 분 기다려야 되니까 모든 게 조금 늦어지죠.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을 거치시는 분은 검거되면은 24시간 안에 판사님 앞에서 형사 케이스 처음 거쳐야 되는 어레인먼트를 거치게 되는 거가 네.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예외에서 소환장을 받고 나오시면 네. 그게 티켓이 아니에요. 네. 법원에 어느 날 어느 법원에 몇 시까지 오라는 게 적혀있는 그 소환장인데 그 소환장이 꼭 교통티켓같이 생긴 경우가 네. 많아요. 네. 핑크 슬립인 경우도 예. 많고요. 근데 거기에 그날 적혀진 날짜에 가면 원래 24시간 안에 처음에 판사님 보시는 그 단계를 그날에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24시간 아, 감금이 되시지 않는 아니지만 네. 그 대신 그 단계가 그 다음날 거치기 때문에 네. 그 소환장 받으신 거에 다음 법원 날짜에 출두 안 하시면 체포영장 떨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소환장 받고 네. 출두 안 하면? 이게 소환장일 거예요. 생긴 거는 티켓까지 생겼는데 네. 벌금을 내실 수도 없고 보내는 것도 없고 그냥 법원에 오십시오라는 인포메이션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아 그거 소환장입니다. 그건 티켓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환장. 아 내가 형사 케이스였는데 이거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나나 보다 이제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죠. 네. 지문 찍고 경찰서에서 종이 받고 나오실 때는 소환장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소환장을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 네, 변호사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와서 네, 데려갑니다. 와. 근데 그 출두하는 게 요즘에는 네. 지역에 따라서 예. 이제 직접 해야 되는 법원도 있고, 네. 근데 뉴욕 시리 같은 때는 이제 다시 또 그 비디오, virtual 예. 출두하는 네. 게 비디오로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손님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 저희가 옆에 같이 앉아서 이제 비디오로 판사님한테 이제 출두하는 거죠. 그래서 통역자도 법원에서 비디오로 이제 나오고. 통해서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접근금지령 이런 네. 것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네. 어떤 폭행사건 이런 거는 예. 그런 것도 비디오로 다 발행이 되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인가요? 네. 코로나 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은 코로나 아닌 기간에는 직접 출두하죠. 직접 출두해서. 네. 예. 그렇지만 비디오로 하든지 직접 하든지 네. 그 판사님의 명령은 네. 똑같아요. 100% 따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네. 가정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포되신 분들은 네. 처음 딱 출두하시면은 예. 그날 바로 100% 접근 금지령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그 접근 금지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날부터 출두한 날부터 집으로 다시 못 돌아가요. 네. 아무리 집에 남은 사람이 네. 괜찮아 들어와 신고 안 할게 해도 네. 경찰서에서 예. 그날 밤 아니면 그 다음 날 며칠 있다가 체크하러 와요. 체크하러 와서 집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누구 체포된 사람 여기 있냐 너한테 연락이 왔냐 네. 본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팔로우업 질문도 하고 네. 집에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접근금지령이 얼마나 엄격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냥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집에 다시 돌아가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99% 형사사건 두 번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접근금지령 예. 위반으로 접근금지령을 다시 받았다라고 하면 그 여한 이유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이유는 네. 없네요. 네, 나타나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오케이. 사람이 접근금지령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판사님뿐이고 네. 그 다른 배우자가 들어오라 그래도 하실 수 없는 거고 경찰 네. 안 부른다 그래도 하실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예. 그렇게 돼서 집에 있다가 경찰들이 집 안에 확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집 안에 계시면서 숨었다가 검거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무섭네요. 네. 그렇게 네. 되면 복잡해요. 형사 케이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판사님 생각에 아 내가 명령 떨었는데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은 그냥 갔어? 오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접근 금지 명령 말씀 나누면서요. 막 질문이 올라왔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가정폭력의 문제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가정폭력으로 견디다 못해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아, 그리고 체포돼서 갔는데 그리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에 질문인데? 질문 물어보시는 분이 피해자십니까?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은 뭐 나중에 어떻든지 anyway 경찰을 불러야 되면 부르는 거죠. 그죠? 위험한 네. 상황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한번 체포가 되면은 네. 체포, 김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첫 단계는 체포, 네. 두 번째는 판사 앞에 가서 이제 보석금 재판이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는 100% 접근 금지령이 나와요. 폭행 네. 사건이기 네. 때문에 예, 누가 잘못했든지 안 했든지 변호를 뭐 정말 기적처럼 잘해도 네. 접근 금지령은 100% 그 자리에서 발행이 돼요. 그러면은. 아, 네. 체포된 사람은 또 100% 집으로 다시 가시면 안 돼요. 그죠? 네, 그거 그렇군요. 아까 전에 설명을 네.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체포되신 분의 변호사는 이제 그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풀어나가면서 네. 그 신고하신 분이 접근금지령을 푸는 것을 원하든지 아니면 네. 접근금지령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는 네. 불법적인 행위는 못하지만은 같이 집에 있고 싶고 네. 집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이제 예. 이야기도 하고 싶고 생활도 같이 해야 되니까는 네. 그런 것을 원하면은 그 신고하신 분은 그 사실을 검사한테 그 사건을 맡은 검사한테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야기를 네. 해야지 돼요. 자기가 그렇군요. 그거를 추천 계속 밀고 나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네. 체포된 사람의 변호사는 그 형사 사건 자체를 빨리 해결시키면서 네. 접근 금지령도 이제 같이 해결이 다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피해자이신 분이 남편한테 그 남편이란 분은 접근 금지령이 발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통화도 안 돼요. 이게 채팅도 안 되고 텍스트도 안 되고 네. 제 3자를 통해서 통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네. 접촉을 할 수 있는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답답하셔서 어떤 식으로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남편이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형사 케이스는 추진하고 싶으셔서 하셨는데 실질적인 사는 거에 대한 해결해야 되는 건 갑자기 남편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그렇죠. 의논하고 해결해야 될 사람이 네.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남편분들이 은행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뭐 네. 체크북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뭘 하게 되면 이제 부부들이 둘 다 공동하게 재정적인 걸 정리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둘 중에 한 분이 그렇죠. 체크하시는데 만약에 검거되신 분이 그렇게 되시면은 피해자신 분은 다음에 뭘 어떻게 어디서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네. 이제 그래서 연락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되면 남편분한테 이렇게 텍스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편분한테 답이 안 온다고 이제 막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네.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네. 그렇게 되면 남편분 변호사님한테는 연락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필요하시거나 이게 아무리 피해자라도 그 이게 준비를 많이 하시지 않고는 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시게 되면 정리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 렌트를 낸다든지 뭐 어카운트 네. 은행 어카운트 뭐 심지어 체크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네. 분들도 있으니까는 연락을 남편분들이 받지 못한 상황이 돼 받아도 대답을 못합니다. 와이프가 연락을 해도 그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접근금지령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접근금지령 있는 사람은 반대쪽에서 연락이 아무리 와도 답을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당장 뭘 찾거나 뭘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밖에 모르니까. 네. 그럴 때는 피해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네. 남편분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아 남편의 네. 변호사. 왜냐하면 본인은 된다. 변호사가 없습니다. 네. 그 형사법원에서는 피해자 케이스가 아니에요. 아까 라 변호사님이 설명하시듯이 경찰, 검찰 기관이 개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남편 상대로 폭행 케이스를 기소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 케이스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법원에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네. 검거된 사람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고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남편 변호사님이 누군지 아시게 되면 네. 그분한테 연락을 하시면 그런 것들 어려운 거는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접근 금지 명령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또 질문이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카톡을 보낸다든지 또 지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단순히 이렇게 프레젠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 외의 방법으로 자꾸 뭐 카톡 메시지 보내고 예. 또 피해자한테 통해서 피해자한테 네. 피해자한테 자꾸 검거되신 분이 아, 예. 직접 커뮤니케이션도 못 하게 돼 있고 네.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예. 근데 그거 얘기 아까 라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네. 접근 근지령이 두 가지입니다. 네. 둘 다 접근 근지령이라고 불려져요. 네. 하나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고 네. 제 3자를 통해서도 연락이 안 되시고 네. 톡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고 아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제 3자를 통해서든 뭐가 됐든 절대 못 하시는 접근 근지령이 있고 네. 그 모든 게 되는 접근 근지령이 있어요. 단지 폭행, 뭐 육체적인 폭행, 언어적인 폭행 이런 걸 못하지만 같이 있을 수 있는 접근 근지령이 있고 네. 그래서 그분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아마 근처에 못 오는 접근 근지령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톡도 안 되고 텍스트도 안 되고 그 뭐 친구 통해서 연락도 안 되고 엄마 통해서 연락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 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번에 뭐 질문이 이렇게 방송 오기 전에도요,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들 해서 이렇게 많이 보내봤더니 엄청나게 또 많이 이런 문제에 걸려있는 예.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력 위조와 사기로 추방 재판 중에 회부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거 중범죄로서, 그 자기의 모든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날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경력을 위조하고 사기예요. 예. 이것이 여기에서는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많은 이제 사기라고 하면은 네. 그 사기를 통해서 피해를 이제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누구의 신분을 갖다가 썼다든지 그랬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어떤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그 액수가 뭐 몇천불, 몇만불, 네. 몇백만불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네. 아니면 크레딧 카드가 개입된 그런 사기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중범에 이제 중범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네. 지금 설명드린 거. 네. 그러니까 사기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라고 해서 그게 중범 혐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피해가 어떤 것에 갔냐에 따라서. 네. 근데 아까 추방 추방 사건을 네. 지금 재판을 당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예. 신분도 서류 미비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중범죄가 되면서 그 이민 서류가 잘못된 예. 것으로 인하여 아주 추방까지 당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있겠죠. 근데 추방 사건이 네. 시작되는 거는 꼭 형사 사건이 중범 혐의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 어떤 혐의에 형사 사건에 걸렸는데 그 혐의 자체가 요즘에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네. 뭐 옛날에는 사기, 불도덕적인 행위, 아니면은 마약, 네. 마약 팔다가 걸리든지. 근데 네. 요즘에는 가정 폭행 사건, 네. 뭐 성추행 사건, 네. 그다음 누구의 목을 이렇게 뭐 이렇게 숨어쉬게 했다 네. 이런 것까지도 다 걸릴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되니까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추방 얘기에 대해서는 형사 케이스에 검거된 걸로. 추방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형사 케이스가 어떻게 끝이 나냐에 따라서 그 끝 결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형사 케이스 단지 검거가 됐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라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범에 검거돼서 다 추방 이게 아닙니다. 네. 이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추방이 다르고 검거는 그렇게 되셨지만 형량 줄이고 형벌 줄이고 그 검거 대신 혐의도 더 낮은 걸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협상이란 걸 하기 네. 때문에 검찰이랑 네. 그렇게 되면은 검거된 게 아니라 끝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민 추진이 됩니다. 라정미 변호사님, 김두정 예? 변호사님, 우리 아까 김두정 변호사님께서 네. 그 추방 명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네. 예,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네.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신분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형사 케이스가 시작이 되고 본인 신분이 영주권자이신 분이나 네. 불법 체류 이제 신분이 없으신 분이나 네. 두 분 다 해당이 되는 얘기겠죠. 특히 영주권 가지신 분들한테 더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처음부터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허가가 없었던 분은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셔도, 이제 일단 원래 여기 합법적으로 계시지 않았어야 되는 분은 추방되실 확률이 많지만, 네. 영주권자들한테 이게 추방이 됩니까? 추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더 많이 들어오죠. 네. 왜냐면 시민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형사 케이스가 검거된 조항으로 이민 추진이 되지 않고, 네. 형사 케이스가 끝이 난 거에 따라서, 어떤 형사 조항이랑 끝이 나는 거랑 어떤 형벌을 받냐에 따라서 추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은 형사 일을 저희가 형사랑 이민이랑 생각을 같이 해서 어떤 때는 형사 케이스 마무리만 짓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A가 있지만 네. 이민 케이스 때문에 네. A가 아니라 B를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영주권자분한테 형사 케이스 있을 때는 형사 케이스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 케이스 고려 많이 해서 끝내야지 돼요. 어떤 네, 식으로 끝나냐에 그렇군요. 따라서 지금 있는 영주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네. 만약에 영주권이든 뭐든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 케이스가 시작이 되면 그거 추진 못합니다. 네. 홀드돼요. 예. 그렇게 되면 형사 케이스 제일 좋게 끝나는 방법은 만약에 형사 케이스를 없애는 거라고 하게 되면 네. 그런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대신 네. 신청이 들어가 있는 서류가 있으신 분은 금방 끝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 이 영주권 들어가 있는 신청돼 있는 것 때문에 네. 빨리 끝나기 위해서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이민 만약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면 오실 때는 이제 다른 이렇게 변호사님 있으셔서 이민을 하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니까 네. 그 분한테도 형사 케이스 있다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형사 변호사님한테도 이 일을 이민 케이스를 맡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두 분이서 의논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찾게요.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다음 그 추방 명령에 관한 다시 질문인데요. 추방 명령을 받은 후에 이분은 받으셨어요. 자진 출국을 하지 않으면 체포가 됩니까? 될 수 있죠. 언제든지 아, 네. 걸릴 수 그렇습니까?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그분이 추방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제 안 나가셨어요. 그죠? 네. 이제 숨어서 살다가 또 예. 이제 다른 또 이렇게 일이 생겨서 그죠? 뭐 그렇죠. 트래픽 네. 걸릴 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체포도 될 수 있고 다른 일 때문에 네. 그럴 때 트래픽 티켓 같은 거 스탑할 때 이제 이름 다 해보면 조사해보면은 거기에 명령 그 체포영장 추방 명령 그게 다 나오죠. 그리고 또 체포되시면은 지문 찍고 네. 또 조사가 들어가면은 아, 이 사람은 추방 명령이 내려와 있다 해서 형사 사건에는 보석금이 책정이 안 되더라도 네. 추방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홀드가 되죠. 이민국에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네. 주에서 여기에서 있는 일이라서 경찰서에 검거가 될 때는 로컬이에요. 네. 주기 네. 때문에 만약에 퀸즈에서 그 형사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면 퀸즈 검찰청에서 그 케이스를 맡게 되는데 네. 형사 케이스에는 초범이시기 때문에 보석금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이민국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져 있는 분이 있게 되면 연방법원 이민국에서 홀드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감옥소가 주가 관리하는 감옥소가 아니라 여기는 보석금이 없으면 풀려나오시게 되면 연방감옥소로 네. 옮겨지십니다. 이민국 케이스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특별히 우리 그 한인사회에 사시면서요. 이 서류 미비자로 계시는 분들. 많죠.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려서 또 다른 것으로 네. 인하여 이렇게 연관성 있게 어떤 그 가중한 형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부분으로 둬서 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질문인데요. 불체자로 이민국에 체포된 이후 이민 구치소에서 얼마나 구금될 수 있나요? 요즘 체포될까 봐 서류 미비자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해요. 네, 구금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arrested. Yeah.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정지되었을 때 추방이 되셔야 되게 추방 지금 물어보시는 분은 추방 명령이 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추방 소송이 추방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는 네. 그 이민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네. 본인 일을 맡고 있는 분이 왜 이민 법원에서도 이민 소송 하실 때도 이 형사 케이스 말씀드렸듯이 보석금이란 게 책정이 될 수 있는 해당되는 조항이 있고요. 네.
보석금이 책정이 안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만큼 동안 감금돼 있냐가 아니라 네. 보석을 하실 거면 만약에 네. 보석을 하실 거면 제 케이스가 보석이 되는 케이스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셔야지 되고 네. 본인이 자진해서 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서류 사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싸워봐서 내가 승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서류를 사인하는데 그렇게 서류를 사인하고 난 다음엔 본인이 직접 지인을 통해서 네. 패스포트하고 비행기 티켓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빨리 나가시고 네. 그렇지 않게 되면 정부 자체에서 그런 걸 스폰서를 해줘야 돼서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네. 정해진 시간이란 게 없어요. 네, 이게 그렇군요. 이민국에 있는 검거되신 분들은 불법 체류자들은 분은 미국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베이직한 헌법의 보호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얼만큼 되면 꼭 나가고 이게 그게 아니라 케이스 본인 케이스에 따라서 네. 어떤 상황인지 알고 물어보셔야지 된 질문이라서 네.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네, 알겠습니다. 네.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다라고 해서요. 큰 회사였는데 거기에 현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현금만 받고 스폰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비즈니스와 이 사람이 그냥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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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나의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죠? 그 이제 신분 없으신 분들의 그런 그렇죠. 두려움을 맞습니다. 갖다가 그죠? 네. 타겟해가지고 이런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마다 있는 그 검찰서나 아니면 네. 연방구나 그런 데서 네. 그 신분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를 조사하는 네.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네. 디파트먼트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제 거기서 신고하셔도 되고 네. 왜냐하면은 이분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 회사가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또 사기를 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면은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그 신고를 하면은 그 조사하는 분 그 기관에서는 이제 다 모아서 이제 크게 더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체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민사적으로는 이제 원하시면 소송하는 방법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이제 신분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검찰청 경찰서에 안 가시는데 피해자 신분은 불법 체류 이게 신분이 있으신 분이군 없으신 분이군 상관하지 않아요. 본인이 네. 피해자일 때는 네. 왜 안 하냐면 법원에서 피해자분들이 신분 때문에 그분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네. 형사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만 타겟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사람들 할 거는 훔치고 강탈하고 때려도 아무런 저기 어떤 처벌이 없다 그러는 건 이 네. 사회 자체에서 맞습니다. 질서를 지킬 그렇죠. 수 없는 네.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방이 되고 뭐 이런 얘기할 때는 검거되신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가해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피해자들은 그런 일이 있으시면 네. 검찰청에 신분 없는 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케이스들만 그런 분들만 위해서 부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예 카카오톡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데이빗님이 텍사스에서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의뢰를 해준다고 해서 돈을 맡겼었는데 나중에 변호사 의뢰를 해주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직접 코트에 가서 돈을 내고 왔는데 그때 코트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경우에도 체포된 상태로 봐야 하는지요? 그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네. 텍사스 이게 주도 그렇고 뉴욕주에서도 네. 교통법이 형사처벌되는 거는 형사기관에서 일이 처리됩니다. 교통법원이 네. 아니라. 네. 왜? 감옥소 갈 수 있고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텍사스에서 받으신 티켓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경범 등급의 티켓이었는지 네. 아니면 진짜 포인트만 있는 그런 티켓이었는지 알아보셔야지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벌금을 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끝이 났는지를 알아보셔야지 돼요. 그러면 네. 그 끝이 난 게 텍사스 법에서 각 네. 주마다 법이 약간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텍사스에 검거되셨다는 그 티켓이
경범이었을 경우에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대응을 돈을 내고 나오셨으면 형 전과예요. 그게 네,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 주에 혹시 그 전과가 어떤 식으로 덮어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셔야지 되고 각 네.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그 기록을 덮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지 되고 그 기록을 덮는다는 거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나 만약에 그분이 다시 어떤 경찰에 문제가 있어서 검거되셔서 지문 찍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덮어진다는 그 이유가 네. 그 예. 말은 그 대신 이민국이나 네. 어떤 특정적인 정부기관이나 특정 직업들은 그게 없습니다. 다 검거된 기록은 다 나오는 거가 네. 그때가 이민국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민국 서류 뭘 신청을 하셔야 되면 그 텍사스에서 한 티켓이 우리가 지문을 찍혔든지 경범 등급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걸 검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전과라고 생각해야지에 대한 질문은 네. 본인이 검거되신 조항이 아니라 어떤 조항으로 끝이 났는 줄 알아야지 그게 경범입니다. 아닙니다. 네. 경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벌금만 내라고 했고 지문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경범으로 해서 경범이 형사 전과가 남는 게 경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잘 모르시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조항이 본인이 검거된 조항을 네.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보신다든지 보시면 네. 그 등급도 찾으실 수가 있을 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게 경범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경범은 미스디미너리라 그래요. 네. 근데 어떤 주든 이게 뉴저지 같은 경우만 해도 뉴욕에는 경범, 중범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뉴저지 같은 데는 그 등급이란 게 경범, 중범이 없습니다. 그냥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아, 가기 때문에 네. 어떤 조항이냐 따라 어떤 등급이 되는지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근데 네. 대부분 이렇게 티켓 같은 거 이제 텍사스에서 티켓을 받으셨다니까 그 티켓 자체를 보면은 거기에 티켓인지 경범인지 체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범에 본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이 나셨으면 경범인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그게 형사 기록이 남는 게 경범입니다. 아, 티켓이 그렇군요. 아니라. 예. 네. 그래서 확인 다시 하셔야죠. 다 예, 데이비님. 네. 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시기를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김두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 또 질문인데요. 학생 비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행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추방 위험도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특히 유학생들 간에 본의 아니게 이런 뭐 폭행건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젖어 있다가 그냥 친구 간에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친덕바덕 하다가 또 주위에서 식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폭행으로 기소가 됐다. 만약에 그러면, 네. 폭행도 네. 이거는 뉴욕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폭행이 경범 폭행이 있고 중범 폭행이 있고 그 폭행의 피해자가 누군지 따라서 네. 또 그 사건이 더 심각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폭행을 당한 사람이 노인이었다. 네. 아니면은 어떤 핸디캡이 있는 사람 네. 아니면 어린 아이 네. 아니면은 그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 폭행 그 체포된 사람이 어떤 인종차별적인 어떤 뭐 단어를 썼다든지 네. 그러면은 뉴욕에서는 그게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해요. 헤이트 크라임.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폭행 사건이 경범이 될 수 있는 폭행 사건도 이제는 중범 혐의로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민 추방 사건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도 높아지죠. 네. 그런데 그냥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시작하냐 보다는 네. 어떻게 이제 그 형사 사건이 끝나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네. 신분이 없으시고 아니면은 영주권이 있더라도 아직 시민이 아니시고 또 나중에 영주권도 리뉴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네. 시민이 아니시면은 형사 사건 있으신 분은 네. 형사 변호사님이랑 그 이민 변호사님을 커넥션을 시켜서 네. 이렇게 두 분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끝내는 것이 그 추방 사건이 시작이 되더라도 도움이 제일 많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번 또 질문인데요. 자녀가 형사 법원에 체포되어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 참, 이 자녀가 문제야, 이렇게 되면. 예. 그 아내 지금 검거되셔서 안에 있다는 얘기는 보석금이 책정됐는데 그 액수를 부담을 못하셔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금이란 게 책정이 되는 이유는 보석금이 뭐냐면 이 형사 케이스가 진행되는 와중에 네. 검거된 분이 법원으로 와야지 케이스가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혹시 법원에 오지 않고 가버릴까봐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 않게끔 보증을 내시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네. 보석금이에요. 네. 그럼 보석금은 내주시는 분이 형사 케이스가 다 끝이 나면 수수료비 빼고는 보석금이 돌아갑니다. 내주신 분한테. 네. 왜냐하면 보증금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만약에 형사 케이스 끝이 나지 않게 되면은 그 보석금 내주신 분의 돈에 대한 액수는 다시 찾을 수 없는 돈이 되지만. 네. 근데 심각한 케이스에는 보석금이 책정이 액수가 높기 때문에 못 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걸 내지 못하시는 분은 형사 케이스가 마무리 질 때까지는 안에 계셔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형사 케이스가 마무리 지고 거기에 형벌이 따르게 되면 네. 그 형까지 다 살아야지 나오시는 거고 네. 형 살지 않고 집행유예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형벌 처벌 안 받는 상태에서 끝이 나실 수 있는 분들은 형사 케이스가 끝이 나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보석금을 먼저 내시게 되면 나오십니다. 형사 케이스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생활하시는 거고 네. 그 보석금을 못 내시는 경우에는 형사 케이스가 진행되는 과정 동안 감옥소 안에 계시는 거고 보통 평균적인 경범 형사 케이스들도 네. 한 4개월씩 5개월씩 걸려요. 끝이 나려면.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보석금을 못 내시는 분들은 안에서 있으시면서 하셔야지. 네. 그렇군요. 네. 참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많은 거 좋은 거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번 질문인데요. 어떤 개인적으로 빚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빚을 진 채무자인데 그 채권자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서 밤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빚건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퍼뜨리면서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 상사에게도 직접 연락을 하겠다는 둥 뭐 창피를 주겠다는 둥 하면서 또 가끔씩 또 이 회사도 방문하면서 그렇게 괴롭힙니다. 이것도 내가 법적으로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예, short answer은 yes. 네. 그 사건도 잘하면은 형사 방향, 그다음 민사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사는 뭐냐면 형사 혐의에 하나가 harassment거든요. 네. harassment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구한테 집적거리는 게 아니고 계속 네.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예. Right? 그래서 그 사람이 빚을 이제 돈을 갚으긴 갚아야 된 그거는 그 그렇죠. 자체는 맞죠. 네. 그죠? 네. 그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사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로 네. 계속 밤낮 뭐 연락 맞아요. 오고 네. harassment 그게 네. 그게 형사 사건에 써 있는 harassment 혐의인데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경찰서로 가시면은 그 사건을 접수시켜 줄 건지 안 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사건을 인터뷰하시는 그 경찰에 따라서 그게 접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민사 방향으로는 그 똑같은 그런 행위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내가 이런 데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민사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중단, 임시로 판사님 중단을 시켜주십시오. Temporary Restraining Order. 그러니까는 임시로 이 사건이 진행 동안에 이렇게 중단을 시켜주는데 뭐를 중단시키냐. 이 사람이 내가 일하는 데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어난 일을 가지고 네. 그렇게 민사소송 사건도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 이길지 안 이길지는 그건 해봐야지 돼요. 네. 그런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는 있죠. 아, 그렇군요. Temporarily yeah. Restoring Order. Restraining Order. 오케이. 알겠습니다. Yeah. 그 다음에 가정법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옆으로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내용인 즉슨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 의처증이라고 하나요? 네,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상대방이라고 의심되는 분 그 가족에게도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연실 여러 사람에게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수개월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네. 이제 애매한 게 이혼은 안 하시고 싶고 계속 사시고 싶으신데 어떤 도움이란 거는 법적인 조치가 되겠는데 남편 상태로 네. 그럼 조치는 취하시고 싶으신데 네. 같이 살고는 싶으신 상황이 그러니까 된다는 이혼이라고 거잖아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네. 살고 싶다는 것보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법원에 이렇게 그 제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럼 이혼인 것도 법적인 조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가정법원에 근데 본인이 피해자가 본인은 남편을 본인 근처에 오지 못하게 접근 금지령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가정법원에 네. 가시면 네. 검거시키지 않으시고 네. 형 이혼도 안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대신 남편이 그 다른 쪽 그 분의 가족분한테 연락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 방법은 본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괴롭히는 그 액션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이 또 따로 조치를 해야 되지만 네. 본인은 만약에 남편이 본인을 너무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가정법원에 가서 접근금지령을 시키셔도 되는데 그럼 네. 같이 못 살게 되는 네. 상황이 되죠. 네. 그렇지 않고는 같이 살 수는 있는데 그 행동을 못하게끔 하는 접근금지령을 요청을 하시던지 네. 뭐가 됐던 법원에 가셔서 그런 걸 요청을 하게 되면 남편이 법원에 가야 되고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누구를 다른 그렇죠. 어떤 사람을 그렇겠네요. 억지로 못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죠. 법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혼법이 됐던 형사법이 됐던 가정법이 됐던 네. 그 법원이란 과정을 거치시지 않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떤 행동을 못하게끔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네. 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거는 판사님 오다가 있어야지 되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아, 참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어느새 벌써 끝나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별로 질문도 많이 못한 것 같고 더 더 들을 예,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라인 킴 로펌은 맨하탄 2266 웨스트 37 8th Avenue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윗 넘버 160. 그리고 215-10 노던 블러바드 스윗 넘버 201 베이사이드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718-321-9797. 718-321-9797번입니다. 네, 오늘은 라인 킴 로펌의 라정미 김두정 변호사님 모시고요. 형사, 민사, 가정법 관한 질문을 나누었는데 예,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